미래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인문, 평생 학습 시책 등을 발굴해서 전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지속적인 개성 지원으로 문화 공동체 발전에 새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성장 미래 도시 포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저출산비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포천, 청년들이 찾는 포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철 7호선 연장 사업과 GTX 2호선 신설에 대비해서 역세권 개발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자력도시 건설을 위해서 정주 여권 향상 및 인면동 균형발전을 시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 포천의 시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안탄강과 청송산 종합 개발, 특히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상시 즐길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및 산화수도를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저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다듬어서 10대 분야 153개 사업으로 최종 정리를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 관광 분야가 최고 많은 27건의 사업이 되고 또 교통 건설 분야가 26개 사업, 또 안전 도시 부분이 20개 사업 등 더합 153건의 분야를 다듬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 추진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면 2년 이내에 완료될 단기 사업이 63건, 또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된 중기 사업이 59건, 또 6년 이상 소요된 장기 사업이 31건으로 분류되었고, 성격별 변화를 살펴보면 신규 사업이 97건으로 약 63%, 또 계속 사업이 37%, 56건 정도 분류를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TX 2호선과 연계한 직결로선 추진입니다. 건설 7호선은 원안대로 추진을 하면서 GTX 2호선이 인천에서 강남 신사동을 거쳐 구리에서 포천으로 직결된 GTX 2호선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 김동현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11월 중에 타당성 영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으로 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 추경의 예산을 계산을 해서 용역, 타당성 용역, 또 물리 개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전문관 고속도로 연장 사업입니다. 포천 전문관 고속도로 연장 사업을 통해 우리 시 관내에 3개의 IC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균형발전을 통해 자력도시로 가게 되는 공약 시정의 방향과
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포천 시청이 소재한 북쪽으로는 개발이 멈춰선 지 오래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의 북부 지역, 신북 북부, 신북 영종, 창수, 영북 간입 등을 IC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통해 우리 일자리와 기업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는 만큼 포천 중앙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조속히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만 성형군과 함께 고려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천혜의 자원인 우리 포천천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항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백리항 자전거 둘레길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서울에서 의정부를 거쳐 또 양주를 거쳐 남해를 지나 포천으로 오기 위해서는 자전거길이 연결이 우리 포천 경계 부분에서 간절히 돼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갈 수 있는 백리항 자전거 둘레길 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포천시 공립침해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사실 가족 중에 침해를 앓는 환자가 계신 가족은 아마 가족이 해체될 정도로 그러한 삶이 급박해진 것이 현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서 공립침해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성 역사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저는 청성산을 포천의 남산으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사와 또 문화예술 또 어린이 공원이 이렇게 혼재된 종합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조례정비 등을 통해서 2023년 내년도 3월 상반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한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어르신들께 교통버스, 교통비, 카드가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포천시 농업인 기획안 건립 사업입니다. 사실 포천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종업통합형 지입니다. 수도권에 거대한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을 육성해 제대로 육성하게 되면 아마 블루오션 산업도 포천의 생장 동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농업인들이 서로 정보 공유의 장, 기술 습득의 장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농업인 회관을 조기에 건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시가지에 각종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 무단 주차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을 하실 겁니다. 도시의 미관이 불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야간에는 어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화물차 운영 표고지를 조속히 완료해서 시가지 정비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또는 아울러서 사실 공동주택이 허가 당시에는 세대당 한 대도 안 되는 허가 기준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 공동주택에 현실적으로는 한 세대당 현재는 두 대 세대에 있는 가족들이 많은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께서 하루 종일 일상에 지친 몸을 퇴근하면서 제대로 주차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및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장애인의 불편이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으로 이어나가도록 정책을, 최우선 정책에, 우선 정책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 소통, 공감 소통 간담회 형식, 또한 아침을 함께 나누는 조찬 간담회 형식, 또한 각종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소통의 시간, 또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 계층 또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소통의 시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합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말씀 많이들 주셨을 겁니다. 저도 지난 100일간의 시민들과의 경청의 시간과 아울러서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시민들 한 분 한 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또 그러한 세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위해서 현장 속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대회가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혜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 100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 오롯이 시민들의 행복 기술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시민들께서 대통을 눈앞에 든 농민들이 환하게 웃는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박수받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농심 그러한 부분을 좌우로 삼아서 정말 시민들 속에 고천이 대풍이 드는 그런 것을 고대하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롯이 고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질문은 기자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언론사별 한 개의 질문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네. 기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질문해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천 매일 뉴스 이은영 기자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호천 농업 육성을 하려면 그 포천의 그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포천 시설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농업용 뿐만이 아니라, 차광망이라든가 농업용 호스, 이런 부분은 생활 쓰레기로 분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얘기는 공연으로 좀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농업용 호스 차량망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시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어떻게 준비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예예 예. 좋은 시도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축하 동작이나 소울 입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계절별로 이제 노동용 폐 분위기가 사용됐던 그런 폐 자재들을 수거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설 채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애로사항 중에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폐 비닐이라든가 폐 자재들을 수거해서 재활용 수거에 보내드릴 수 있는, 보내서 재활용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인지등을 통해서 이제 집중 수거하는 또 상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시설 채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에서 공들인 뉴스 채취할 준비입니다. 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뛰어오시고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지난 23일 청원군청에서 청원꽃천단 고속도로 양 군과 시의 업무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느꼈던 바로는 청원 국민들이 이 포천 청원고속도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지와 필요성들을 표시하는 반면에 포천시 시민들께서는 이 포천 청원고속도로에 대한 필요성, 효용성에 대해서 의아하는 분위기가 많이 각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만세일 6차로 도로 확보장 공사라는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시장님께서는 포천 시민들에 대해서 포천 천안고속도로의 필요성, 효용성,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미리 설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홍보 계획이 있으신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또 도시도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집니다. 고속도로의 역할은 통과교통 위주의 교통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국도나 지방도는 접근성도로 각 소지역간의 접근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국도와 고속도로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곡 IC에서 만세계 구간에 안승수 정체 구간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수평적 확장한다 그랬을 때에 6차로 확장됐다고 그 교통량이 아주 원활하게 처리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신곡에서부터 만세계 구간까지는 아마 평균 600m가 안 되는 간격으로 신호등이 존재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수평적으로 국대에서 교차로를 넓혀오더라도 가다 서다 반복되기 때문에 교통의 사업비를 들인 만큼 교통의 효율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성비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대에 나가야 된다. 그것에 비교해서 고속도로의 역할은 서울 국민들이 아주 지상 가격을 생각하고 최우선 사업으로 이 고속도로를 영원하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구호에 못지않게 포천 시민들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통과의 역할을 하는 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IC. 인터체인지가 우리 포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최소 2개에서 3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14개 의원이 모두 균형발전을 통해서 자동도시로 가겠다는 그 시장의 방향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신곡, 영중, 영북, 단연쪽, 창수 쪽에는 거의 물류기용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IC를 통해서 계획적인 도시, 또 남양주에서 노산으로 개별적으로 밀려오는 개별 공장들이 가산이나 또 저 군내면 소부 선단동처럼 난개발이 되기 전에
IC 주변을 계획적인 도시로,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해 놓으면서 근리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국민의 못지않게 시민들께서 두 배, 세 배 더 염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기존의 국도 주변에 있는 상권이 무너진다. 이런 논리로 일정 부분 호도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건 소통 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호출시 균형 발전에서 중요한 것이냐,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역전을 두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논리를 시민들께 설명을 하면서 성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일광영리 이재환 기자님 질문 주세요. 우선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신 팜플렛 갖고 제가 질문을 생각했는데, 1번 조합의 주민 참여 예산을 두고 두 번째 쪽에 주민자치 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관청하고의 이질감이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시킬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자치에 필요한 예산은 관청을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쓴다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제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회라는 개념에 그 단체를 만들어서 토출해도 네 개 면 지역이 주민자치회 운영되는 곳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 행정 전반을 흔들어대는 그런 독소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꼭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정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실용 철학을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실용을 연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 자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더라도 공감 소통의 간담회 형식으로 논변동을 다 돌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때 이런 분역들의 말씀도 많습니다. 내가 이거를 4년 전에 얘기했었고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또 얘기한다. 어떤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내가 내년도에 또 간담회 온다고 나와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사업도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모든 것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모든 시책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개념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네, 일지경제 박성훈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취임 100일 되신 제시 축하드립니다. 저는 공약 사항 중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운동하는 치매 환자이시기도 하셔서 호출시의 공립 치매 전담용 노인요양 시설을 건립하신다고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천시에는 유사한 요양시설이 한 76개 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치매 전담형 요양 노인 요양시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붙여 있는 요양 시설 거기도 물론 친환자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큰 차이점은 우리 좀 공공에서 좀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큰 차이일 겁니다. 민간에서 경영하는 부분이 경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현재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삶이 상당히 피해지는 것은 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간의 그 부분 중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생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에서 그렇게 그런 큰 차이는 그런 비용적인 뭐 차상위 계층의 뭐 비용적인 부분을 뭐 굉장히 이제 뭐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 일반적인 이제 치매 환자를 다루고 있는 이제 보호자가 지금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유형에 유출하려면 그 차이점이 까먹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은 아마 큰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주간에 한 20인 정도 이렇게 운영시설 20인 이런 정도의 규모를 운영을 해보면서 아마 그 대상자는 선정 기준을 좀 아껴야 될 거로 제가 판단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그때 나가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한천교수 고정석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딱 하나씩 하네요. 네, 예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6분당 주치 반환 관련해서 최근 기구문도 뭐 쓰셨는데 보험료 청담기업 유치 부산 유명을 실시한다고 밝혀주셨죠? 국방부를 움직이기 위한 명분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기구문에서 밝혔듯이 올해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국방부를 움직일 명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허가 관련 면허처리 공약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밝힌 바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 관련해서 시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예. 아니 근데 도시 바람은 이제 제가 분명히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포천에는 너무나 많은 군부대가 존재하고 있죠. 그것이 군대 통폐합되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10월 1일자 이제 육군단이 5군단을 통합이 돼서 육군단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부지를 여러 군대 유수 부지가 생겼는데 구태여 육군단 부지에 들어오는 부대가 어떤 부대냐? 우리 포천에 있는 육사단의 19연대, 육사단에 있는 연대, 또 바로 축소국에 넘어와서 존재하는 의전교의 군수지원사령부 이런 것들을 구태여 왜 포천 육군단 부지에 갖다 넣느냐? 전술적으로 꼭 어떤 뭐 무슨 사드가 설치되는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전술적으로 꼭 필요한 부대가 그 필요한 곳에 온다 이러면 국방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이의제기할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이 왜 구태여 그 멋성에 있는 지역에서 빼다가 포천 지역에 다시 재개치느냐 이런 논리보다 명확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천이 계획적인 도시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도시 중간에 그런 군사시설로 또 육군단 도시뿐만이 아니라 저는 15항공대도 항공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군사시설이 꼭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도시의 계획적인 확장을 그 막을 정도로 그 군부대가 꼭 거기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국감 때문에 진행하니까 국감 중에도 아마 그 국회의원실에서 여기서 국회의원실에서 국방부 관계되는 그 한국분들하고 아마 그 미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거는 뭐 이제 그 소신입니다. 소신 그냥 이게 언론부에 나가서 이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1인실이든 소송이든 그러한 절차까지 거쳐서라도 꼭 6인당 구제를 반납하겠다, 그러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허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위원회 공화국. 그래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약 70% 정도의 위원회를 이제 정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해 나가는 건데, 위원회가 생겼는데 한 번도 그 위원회 그 개최를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를 두었는데 위원회 자체가 탁지르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그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회를 거쳐갈 때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구성원들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비요건서류를 36개 정도의 구비요건을 요건 서류를 20개로 대폭 낮췄습니다.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그 서류를.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인원과 5,000평방미터 이상의 인원과 합류했을 때 6m 도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80% 그 수요가 80%가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것도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60% 이내에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두기에서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포천은 약 67% 정도가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를 무자비하게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조례상의 법에 25% 이상의 경선료에 쓰지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법을 뛰어넘어서 그 시에서 조례도 또 뭐 25% 이내에 몇 프로는 또 충족되지 않는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규제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다시 페이지를 해서 법에 규정한 것을 뛰어넘는 규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많이 인원과 개선이 될 거고, 저는 엊그저께 그 포털시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만 이제 직제 개편을 통해서 허가 담당 관실이 생깁니다. 저는 허가 담당관부터 거기에 그 구성원인 팀장, 여덟 개 팀의 팀장을 다 공모해서 공모제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시스템도 정비가 되고, 인적 요소도 또 이렇게 좀, 열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성원들을 되게 되면, 포천시 인허가 문제가 여태까지 지탄받던 그런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박수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일간투데이 엄병서 부장님, 네, 질문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00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한 분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간략하게, 포천천원 호수도로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구리 기마하고 그 도서국도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게 되면, 1동, 2동 쪽에는 거의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우리 그 호천처럼 고속도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그 사실 지금 도시는 태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그 삼봉변역이 그 신곡 IC 쪽에서 굉장히 정치가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과거에 거기서 그 기사 한번 그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제3의 신도시로 쪽으로다가, 지금 만세대 쪽이나 1동, 2동 쪽으로 구성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통과하기가 다 좀 빠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영국 쪽에는 완전히 시골로 전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주민 의견입니다. 네, 거기도 설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권, 이동교통권 보다는 편의성을 확대되는데, 여기에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요. 교통량자 이동권이냐, 그 다음에 저상코스냐, 그 다음에 그 편의시설, 우리 건물이라든가, 이런 그 관광시설에 접근권인지, 네, 거기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포토철학과 고속도로 연장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우리 신북 이하와 신북에서 북쪽 지역이 왜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포천에서 이 시청이 소개한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는 각종 지역이 기업 구청에서 농업을 상한다는 그 제안을 보고 그랬는데, 거의 다가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들어오는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권이 그나마 멀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대로 살아야 되냐고 합니다. 지금 상권이 얼마나 번창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반응이 되는 거죠. 그 슬럼화된 지역에 오히려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터체인지 IC 개발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생기고, 이게 지역의 어떤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통과교통의 교통량,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포천 관광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 관광지를 목적지로 두고 통과합니다. 북도는 북도로 통과 안 해도 되는 교통량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강화해주는 교통량, 통과하고자 하는 교통량을 분리해서 고속도로 생긴다고 국도변의 교통이 다 고속도로 활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도대도 기능 강화를 해줘서 기존 상권, 기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를 보다 강화해주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 또 그 계획적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서 그 지역에 뿌려주자는 얘기죠. 기발 효과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권이 늘어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걱정하실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 있는 게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모든 100% 만족도는 정신은 없기 때문에, 정말 포천시의 장기 발전 계획, 시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 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그때는, 사실 이게 많이 그 민원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포천은 이 도농통합병실이기 때문에 아주 산악 좀 오지에는 대중교통의 수혜도 못 받고 있고, 또 저속도로 많이 보는다고 버스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택시도 운행의 적자 때문에 운행이 깊이 오는 부분. 다니는 어떤 데는 택시 한 대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동분이 아주 불편해하는 그 자리를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좀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로 문제 점차 크게 나가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셨는데, 한국방송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외경제TV 양상혜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시작에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난 민성 7기 때도
노정보 자일동 쓰레기 소각차 문제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포천에서도 제가 알기로 7,257명이 그 서명을 해서 전달했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양준 씨하고 노정보 씨가 지금 중앙환경본자행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제입니다. 지난 4일부터 그 본자행조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뭐 시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노정보 자격동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게 이제 내부 연안이 다 돼가지고 자격동으로 옮겨가지고 하루에 220톤을 소각하는 시설을 그 짓는다고 합니다. 2019년 당시에는 이제 인근 지자체에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흐지부지 됐었는데 그때 제가 노정보시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반발이 심하니까 뭐 일단 연기는 하겠는데 포기한 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 지난 5월 20일인가요? 지방선거가 이제 한참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데 노정보시가 포천시를 배제하고 양주시를 상대로 환경본자행조정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0일도 고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즘 10월 4일부터 본자행조정을 시작한 것 같은데 시장님은 노정보 김동훈 시장님하고 전철 7호선 직결 문제라든가 경기 부분에 반도체 공장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공조 내지는 협조를 많이 해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 시설 관리 축지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2km 이내에 그 해당 지자체의 사람들은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노정부 시장하고 우리 부천 시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는지 한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 저 또한 노정부 시청 앞에서 우리 소구 주민들 그 뜻을 표출할 때 가서 저도 눈을 내고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노정부 그 장학기관 쓰레기 소각장이 전 1일 2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건데 20톤 늘리기 위해서 그 호출 제품인데 잠깐 배치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주 좀 부담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지만 그 지난 2, 3년 동안에도 저도 많이 주민들한테 힘 갖춰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장과의 관계, 의정부 시장도 원론적으로는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대유치 사업입니다. 이렇게도 그리고 민대유치 사업의 생계적 시장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가 모르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에 2020년 4월 20일 날 김재규 조정위원회 신청이 돼서 아마 어제 그저께 10월 4일 날 그 현장 박사로 온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왜곡해서 왜곡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왜 우리 포천시 밑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양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목원장이 오늘 그런 부분을 많이 드리려나 국민수목원장께서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화내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국회 최수지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알고 많이 대처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집행위원회를 정리하는데요. 오늘 민선 8기 출범 대기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기위원회에서 이런 청식을 갖춰서 어른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지나온 대기이 제 얘기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
너무나 또 열심히 했다는 의혹은 앞섰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그 소통을 통해서 언론인도 좋고 뭐 간담회 형식도 좋고 뭐 조찬 형식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소통의 폭을 좀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100일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앞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언론인들에게서 통해 시간을 더 늘려나가는 것 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바로 안내 게임 오찬 장소로 이동해 주신 것 같습니다.